안녕하십니까. 네, 절벽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서 약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식물입니다. 다양한 우리 식물을 공부한다는 차원입니다. 잎은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요. 또 아주 부드럽습니다. 잎에는 흰 반점들이 보입니다. 네, 부드럽지만 독성이 강해서 나물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. 네, 미나리 아제비카의 진범이라 하고요. 또 진교라고도 하는데 진범이 정명입니다. 이 진범을 포함해서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은 다 독성이 강합니다. 사약 재료로 잘 알려진 투구꽃, 네발톱, 모데미풀, 바람꽃, 동이나물 등이 모두 미나리 아제비카 독성 식물들입니다. 네, 8월경에 연한 자주색으로 꽃이 피고요. 간혹 흰 꽃도 있습니다. 독성은 강하지만 약효는 좋습니다. 한방에서 뿌리를 한진교라는 약재로 쓰고요.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있습니다.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을 말려 이용합니다. 이 진범은 거풍 제습에 작용이 있습니다. 풍습으로 인한 사지마비 동통, 근육 경련, 또한 신체 각 부분의 굴신이 자유롭지 못한 증상이 좋습니다. 또한 중풍으로 인한 반신부수, 고아나스에도 효과가 있고요. 추간판 탈출증에도 일정한 효력을 보입니다. 네, 무릎과 손마디의 관절염, 골수염 등 염증에도 효과가 좋고요. 혈압을 낮추며 심장을 튼튼히 하는 강심작용이 있습니다. 또한 황달, 지혈작용, 소변보기 어려운 증상 등에 쓰이는 약재입니다. 네, 가을에 뿌리를 캐서 약재로 쓰고요. 햇볕에 말려 하루 5 내지 10g 이내로 다리거나 가루, 환재 등으로 이용합니다. 신체 허약자는 복용하지 않습니다. 오늘 진범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